스톤 스프링 리조트는 위치되어지는데 빌리지에 위치되죠. 이곳에 빌리지에 위치되죠. 발리 섬에. 그죠? 발리는 프라이머리 주로 힌두의 섬인데 어디 한가운데 있는 무슬림의 인도네시아 한가운데 있는 힌두교를 믿는 어떤 섬인 거죠. 위치되어지는데 어디 위치돼서 섬의 남부 해안에 위치돼서 리조트는 특징으로 하는데 뭘 특징으로 해? 10개의 완전히 퍼니쉬 되어진 전통적인 방갈로를 특징으로 하는 거죠. 퍼니쉬 됐단 말인데 가구가 다 갖춰진 가구가 다 있는 이런 얘기죠. 매일매일 투어 우리의 에어컨 인디션 되어지는 투어 버스에서의 매일매일 투어가 제공되어지는데 손님들 위해서 제공되어지죠. 어떤 손님들? 탐험하기를 원하는 손님들이죠. 발리의 보물들을 더 많이. 그죠? 경험해라. 뭘 경험해라? 패블러스. 패블러스 뭐니? 패블러스. 뭘 구하니? 유명한 거. 유명해, 괜찮고. 커다란 엄청난 자연적인 환경을 한번 경험해보고, 그리고 럭셔리한 숙박시설도 경험해봐라. 스톤 스프링에서. 얘기죠. 어코모데이션 하면 숙박시설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 몇 번이 되는 거죠? A번. A번이죠. 갑자기 발리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기 전에 발리에 있는 스톤 스프링 리조트에 대한 건데. 나 다시 왔는데 알게 됐어.